일단 삼재예요. 어? 알고는 있죠. 삼재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엄마가 어쨌든 아홉수 날 삼재. 잠깐만 더 크게 되는 날 삼재 망신수 들어왔어. 바람났죠. 자, 바람난 나, 아니, 바람난 내연남이야 아니면은 남편이야? 선택을 안 하면 남편이죠. 미쳤었지? 술 한잔에 그리고 하룻밤에 그것이 내가 코끼일 줄 몰랐었죠. 그지? 근데 지금 와서 수습을 하자니 수습이 안 되죠. 대답해줘. 근데 엄마 내년에 망신수가 들어와. 내가 머리끄쟁이 잡히게 생겼어. 이거 숨기려고 숨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겠다. 그죠? 그리고 이게 바람난 남편이 남편이랑 아는 사이예요? 서로서로 아는 사이야? 왜냐하면 엄마를 보는데 뭔가 되게 불안해. 근데 아빠를 바라보는데 뭔가 그 서로 간에 아예 친한 건 아니지만 뭔가 서로 간에 약점을 잡아서라도 지금 엄마 혼자서 잘못은 한 거야. 왜 그랬어? 작년? 작년? 들어온 3대부터? 이게 엮일 일이 아닌데 엮여갖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끊을래야 내연남이랑 끊을 수도 없어. 그지? 이게 더 웃겨. 내연남이라고 얘기하는 이 무당이 더 웃겨. 사실, 그지? 어쨌든, 바람난 남자가 안 놔준대요? 엄마가 좋아서 안 놔준대? 이혼하래? 그럼 그냥 이대로 만나지? 그 사람도 이상한 놈이 이상한 줄 아래 오늘부터 아니 욕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욕을 안 하고 한국을 떠나서 한 번의 실수가 지금 엄청난 파국을 일으켜 온다는 건 알고 있죠. 그 두렵지. 그 무섭죠. 정말 작년으로 돌아가시면 다 지워버리고 싶지. 그치? 이게 내가 얘기해 줄게요. 엄마가 바람이 안 났으면 아빠가 바람이 나야 돼요. 우리 남편이. 그 바람이 꼭 나쁜 바람이 아니어도. 왜냐면 권태기가 들어왔었거든, 두 부부가. 거기에서 우리 엄마가 뭔지 모르게 내가 여자로서 이렇게 대우받는데 그거에 혹해가지고 유혹이 넘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 나도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룻밤이 그 사람이 내가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나를 낳아주질 않아서 내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노릇이야, 지금. 맞죠? 근데 두렵지? 딱 잘라갖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남편한테 가서 얘기할까봐. 차라리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며 너무너무 좋을 텐데. 혹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가 더더더 내가 살얼음판인 거야. 사람이 물론 실수를 하면 안 돼. 응? 근데 실수도 내가 인정하고 가정에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마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우리 엄마는 가정을 버릴 사람이 아니야. 엄마 같은 사람은 바람이 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남자랑의 하룻밤을 그렇게 좋아서 색정이 많아가지고 나서 그렇게 남자를 밝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치? 여태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어?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왔어. 혼내는 거 아니에요? 내 혼이 날라고 왔지. 각오하고. 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쭤보고 싶어? 내가 왜 그랬어, 왜? 왜내 남자도 아니고 그 남자를 만나서 잘살 것도 아닌데 왜 그랬어? 지금도 만나요? 끌려다니듯이? 안 만나면 안될것 같고
연락 안 하면 이 사람이 돌아서 뭔 짓거리를 할지도 모르고 내 가정을 파탄을 시킬지 몰라서. 두려워서 억지 만나네 지금. 엄마가 엄청 그 사람이 사랑해갖고 엄청 좋아갖고 그 사람을 만나고 연락하고 그래 보이진 않아 내가 볼 적엔. 그치? 왜 내가 처음에 남편이야 아니면 바람난 남자라고 물어봤냐면 남편이 바람이 나서 엄마 가정을 지킬 자지 엄마가 바람이 나서 엄마 가정을 파탄을 일으킬 자가 아니라고. 그때까지 한 길로 왔잖아. 그치? 내 일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한 길로 왔지. 근데 이게 웬 수를 만났나. 진짜 내가 재수가 없을라나. 그게 발목을 잡아서 지금 내가 단잠도 못 자고 있어. 잠시 좋은 게 지금까지 1년을 넘게 이어오고, 그치? 네. 근데 앞으로도 1년, 2년 이거를 그냥 쉽게 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 내가 볼 때는 미안해요. 옆에 있는 뭐 그 사람이 도라이가 될 것 같아요. 도라이란 엄마가 이제 점점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애쓸 거야. 어? 애쓰는데 이 사람이 눈치를 채서 가정으로 못 돌아가게 엄마를 발목을 잡을 거라고. 단호하게 끊으세요. 못 끊는 이유가 그거야? 네. 알려질까봐? 네. 알려지는 거 내가 막아줄게. 그러니 엄마 마음 잘 잡아. 가정으로 돌아가라. 네. 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잖아. 네. 그래서 그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살면서 내 남편한테도 그렇고, 그치? 네. 내 남편이 알까봐서 이거 어떻게 같은 방을 쓰고 어떻게 한 집에서 사니? 네. 두렵지? 속이는 것 같아서. 근데 속이는 게 맞아요. 그럼 빨리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끊어오면 어떡해. 안 끊어져서. 그지? 정말 선생님 저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끊는 거라도 있으면 진짜 알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지금 이 입장이야. 이 꼴 저 꼴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야. 그지? 차책이 오죠. 내가 나라는 사람이 왜 이랬나. 이 여태까지 그제도 나름대로 힘들어도 우여곡절하면서 개고생하면서 나름대로는 왔는데 내가 왜 이 하나에 모든 발목이 잡히고 여태까지 이것도 이뤄놓은 거잖아. 가정을 이뤄놓은 거를 한순간에 날리고 싶은데 얼마나 날릴 수 있는데 얼마나 안 두렵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볼까도 싶어.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든 했는데 우리 엄마인데 바람이라니. 그것도 미안한데 하다못해 만난 놈 중에 재수가 얼마나 없으면 나를 놔주지도 않고 이대로 만나고 자기의 어떤 충족을 하려는. 그지? 그렇다고 해서 엄마 그분이 엄마한테 물욕을 갖다주고 엄청나게 잘해주고 엄청나게 주고 이런 거 안 그렇게 보이진 않아. 엄마도 뭐 그 사람이랑 내가 가족까지 포기하면서 한평생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이야 이것도 아니야. 내 앞에 들어오신 분이 소가리를 하고 그 얼굴에 어둠은 침침해갖고 이러고 근심이 많아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눈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슬프다. 근데 내가 상대 시절 때 이게 좋은 수로 이게 나쁜 건데 내년에 안 좋은 수가 있는데 엄마도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서 그게 발목이 잡혀서 한순간에 내가 모든 걸 다 잃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두려워서 지금 발 동동거리는 거야. 그 사람이랑 한평생 살 건 아니잖아. 저절로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저절로 떨어질 것 같으면 진작에. 그치? 그리고 이게 그 밖에서 만난 그 바람핀 사람이 그 놈도 이상하다 진짜. 나 좀 놔주세요. 나 좀 놔주세요. 제발 나 좀 놔주세요. 엄마 애원해봤구나. 나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냥 우리 좋은 관계로 그냥 이렇게
지인으로다가 이렇게 지내십니다 라고를 하고 내가 나 좀 놔주세요 나 좀 진짜 하다못해 그렇게 사정을 해봤는데도 안 놔주는구나 그놈이 네 어 엄마는 천벌이 무서운 걸 알고 있는 여자야 그죠? 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자식한테 오든 내 나한테 오든 올 거라는 걸 엄마는 알고 있는 사람이야 네 강직한 자가 한순간에 부려지니까 이렇게 얼마나 허무하니 어? 앞으로도 이거는 끊을 수 있는 건 있어요 끈 있다 얘기해 줄게 근데 앞으로도 정신은 차려 40평생 30평생 20평생을 나라는 이름 석자 성명으로 한 길로 외길로 오던 사람이 그치? 그렇다고 남편이 폭력을 하고 남편이 폭언을 하고 하다못해 주정뱅이고 이것까진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평범한 가정에서 엄마가 바람이 나서 이게 지금 사단이 나게 생겼다고 지금 그치? 네. 만약에 남편이 알면 엄마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남편의 화가. 네. 엄마는 남편이 무서운 걸 알고 있어요. 네. 그죠? 네. 내만 하다 갈 거야, 오늘? 너달라 사정해 봤어요, 남편, 그 사람한테? 네. 뭐래? 안 된대요. 뭐 때문에? 놔줄 수가 없대요. 사랑해서? 네, 옛날보다 좋아했다고 놔줄 수가 없대. 가정이 있어요? 네. 지랄도 가지가지 않구나, 그 남자도. 옛날부터 바라보고 좋아했는데, 그럼 내 아예 양쪽에 지금 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몰래 몰래 만나서 몰래 하는 사랑을 하자고? 그렇게 달래요. 죽기 전에 소원인가 보다, 그분이. 어? 죽기 전에 소원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다 그랬어요? 헤어지려고 몇 번을 일단 찾는데 안 만나고 연락도 안 하고 했는데 찾아오더라고요. 끊으셔야 됩니다. 끊고 싶어. 내년에 잘 들어요. 내년에 남편이 압니다. 엄마 이 말 잘 들어. 네. 이대로 계속 그 인연을 이어갈 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가정을 버리고 이혼한 다음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엄마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왜냐? 지금 그 평범한 가정이야. 응? 솔직히 요즘 시대에 그래도 이 정도면 물론 건때기 이거 빼고 이 정도의 남편이면 그냥 아유 내가 또 누굴 또 만나나 싶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남편이라고. 아니야? 맞아요. 야, 왜 그놈의 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야? 네. 그럼 후회했어요? 네. 후회는 했어? 시댁 조상들이 시뻘겋게 눈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엄마가 엄청나게 일에 대해서 본인 일 하시죠?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신 여잔데 이것 때문에 생각이 그냥 다 멈췄고 걱정밖에 는 없다 이러셔. 네 맞아요. 그 바람난 남자 내가 띄워줄게. 너 그 우리 신령님 하신 말씀 너 그래야 가정으로 돌아간다 우리 엄마야. 어? 네.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뼈딱지를 띄고 깎이건 가. 죄는 죄야. 네. 그건 없어지진 않아. 사람 하나 띄워놔야지 내년에 본인이 망신수의 남편이 알지 않고 자식마저도 엄마가 내년에 아수라장에 모든 걸 다 잃을 수라고. 겁이 안 나요? 나요. 겁이 나니까 불이라도 여기라도 찾아오겠다고 해서 찾아오신 거 아니야? 맞아요. 그지? 네. 방법이 있으면 제 평생 죄값을 치를 테니까 가정으로 돌아가고 아무 일 없게끔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정말 제 가슴 치면서 엄청나게 후회해봤습니다. 네. 내가 왜 이랬나? 솔직히 내 머리 치는데 내가 미친년이지 이러고 싶었다 이거야. 네. 근데 그놈의 바람난 놈이 무슨 죽기 전에 소원이가 나를 놔주지 않고 옛날부터 너를 좋아했대 이대로 사랑 지키자 아주 옌병을 하고 계시는구나 맞죠? 네 내가 끊어줄게 가정 들어가서 엄마한테 또 한 번에 절대적으로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아니 맛을 한번 알면 지키기는 간다고 하지만 또 허할 수도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엄마가 다시는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정말 가정만 바라보면서 남편만 바라보면서 제가 죄책감하면서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정말 숨기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어느 남자도 보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 신에서도 죄값을 치르는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그냥 덮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미쳐갖고 그러잖아? 자식 새끼 버리고 그것도 아니고 남편도 버리고 이것도 아니잖아. 어쩌다 보니 꼬임에 넘어가서 진짜 내가 아수라장이 생겼구나. 바람난 놈이 나를 안 놔줘갖고 내가 지금 남편한테 까이게 생겼고 이혼 당하게 생겼다고 지금. 근데 나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야. 내가 막아줄게요. 어? 이제 울지 마. 울지 마. 네. 알겠죠? 네. 잠깐만.